매주 화요일은 내돈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돈을 모으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초입니다.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돈을 모을 결심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세우잖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건 일상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물건뿐만이 아니라 금융상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점차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일일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그런 것들을 조회를 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으로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이제 보험을 비교를 해서 뭐 가격이라든지 환급률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분명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비교를 해보고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나쁜 건 아니겠죠. 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옥석을 가리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교 사이트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모아있는 정보를 쉽게 확인을 하면 훨씬 좋겠죠. 최근에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런 뭐 다양한 사이트라든지 온라인 시장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추세인데 왜 그런 추세가 확대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온라인 시장 영역을 확대를 하는 거는 뭐 짐작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업점 운영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지점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뭐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 직원들 수도 아무래도 줄어들 테니까 이런 인건비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는 안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점점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되는데 뭐 예전에 이제 물통을 지고 다니면서 물을 팔았던 물장수가 사라진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은행 지점이나 증권사 지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한 10년, 20년 후에는 길거리에서 은행 지점 찾기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은 그나마 지금 배달이라도 하잖아요. 네, 수소가 있죠. 그러게요. 다른 것들이 정말 너무 네. 자동화가 되니까 일자리가 사라져서 문제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던 네. 것도 많은데 결국 뭐 어쩔 수 없죠. 금융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인건비라든가 네. 운영비를 절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즉 수수료를 그렇죠. 좀 적게 예. 받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게 최근에 이제 보험사에서 특히나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다이렉트 보험이라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15%에서 한 20% 정도 저렴한데 이런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질병 보험 아니면 다쳐서 보험금을 받는 상해 보험들도 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설계사분들의 수수료를 좀 절감하다 보니까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거 없고요. 관심이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지금 생겨난 지가 한 두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꼬박 두 달 만에 방문자 수는 벌써 3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또 이 보험 다모아만을 통해서 판매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채널, 즉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된 보험의 액수가 9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 보험 1년 동안의 보험 수입료가 한 200조가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이 확대되는 증가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아마 앞으로도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갈 것이다 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말씀하신 비용을 줄여서 이게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어제 그 기사 있었잖아요. 실손보험료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보험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동일한 상품이라면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온라인 금융 사이트들의 역할인데 네. 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펀드에 관심 있는 분들 펀드 슈퍼마켓이 있어요. 어떻게 네. 이용하면 되는지요? 펀드 슈퍼마켓은 나온 지 조금은 됐습니다. 그렇죠.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일단 이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먼저 이제 계좌가 개설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펀드를 바로 구매할 수는 없고요. 펀드 계좌 개설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온라인상으로 아직까진 불가능합니다. 시중 우리은행, SC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요 다섯 가지 기관에서 취급을 하는데 가셔서 펀드 슈퍼마켓용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라고 하면 개설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개설을 한 다음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개설한 후에 주의사항은 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등록, 뭐 가입, 회원 가입할 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요 다음이 문제인데요.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증권용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네. 네, 보통, 은행용은 안 되고 또. 네. 보통 네.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 네.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펀드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용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필요하고요.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 증권용과 또 은행과 증권을 같이 쓸 수 있는 범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용은 수수료를 또 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증권용을 따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제 등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펀드를 살 수 있는 돈을 미리 입금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돈을 바로 예수금이라고 부르는데 앞서 개설한 계좌에다가 네,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또 다섯 가지 금융기관마다 방법이 조금 조금씩 달라요. 예.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만큼의 이제 펀드 그 자금 규모에 따라서 예수금을 입금시키시면 되고 이제 정작 중요한 게 펀드를 사는 거겠죠. 어떤 펀드를 고르시냐. 사실상 시중에 나와 있는 펀드가 거의 5천 가지에서 6천 가지 펀드가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될 텐데 이것만 말씀드리자면 뭐 방송 한 시간 내내 말씀을 드려도 못 드리는 거고 그래도 핵심을 좀 짚어드리자면 펀드를 고르실 때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펀드의 규모가 너무 쬐끄맣거나 너무 초대형급 펀드보다는 한 중형급에서 중대형급 정도의 펀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기간, 즉 펀드가 만들어진지 뭐 올해 만들어진 펀드가 있고 작년에 만들어진 펀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좀 오래된 것들, 구간이 연간입니다. 장기간의 수익률이 잘 나는 이런 좀 오래된 것들, 그 마찬가지로 또 수익률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뭐 1년 새 작년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펀드들이 거의 뭐 50%에서 100%의 수익을 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꾸준하게 아주 장기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펀드들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위험도가 높은 주식형 펀드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묻어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주식형 펀드 같이 원금 손실 많이 나는 건 무서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 혼합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묻어놓은 다음에 장기 투자가 필수다. 은행 예금과 적금과는 달리 뭐 1년이나 뭐 2년 사이에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부가 뭐 사전 지식이 바탕이 되지가 않으면 이 펀드들이 여러 가지가 놓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펀드에 대한 좀 초심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이 펀드 온라인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가지고 어떤 펀드가 좋은 것인지 한번 조언을 들어보시고 투자에 대한 어떤 감을 익히신 다음에 펀드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펀드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이 처음에 생기고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 대단히 활성화될 걸로 알았는데 시들합니다. 왜냐? 귀찮잖아요. 여러 네, 가지가. 뭐 가서 은행에 가서 계좌 따로 만들어야 되고 네네. 증권용 공인인증서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요. 금융을 뭐 선진화한다면서 아직까지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인터넷 은행 생기고 이러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올해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펀드 슈퍼마켓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보험용으로 비교하고 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사이트 보험다모아 설명해 네. 주세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펀드 슈퍼마켓보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은 바로 거기서 결제가 되는데 네. 이 보험다모아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비교만 해주고 해당 보험 상품을 클릭하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등록은 필요 없고 해당 그 보험 회사에서 필요한 뭐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용 방법은 그냥 보험 다모아라고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 자막에 나오는 주소창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험을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보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비슷한 조건에서는 확실히 수수료가 좀 저렴합니다. 뭐 10%에서 20%까지도 싼 것들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자동차 보험 같이 어떻게 뭐 크게 특약 구성이 다르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 분석이 아주 원활한데요. 뭐 암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약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보장받는 내용이 다 달라지겠죠.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비교가 까다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지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셨다가는 괜히 이제 시간 낭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 담화 사이트에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 뭐가 있나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클릭만 하시다가 끝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필요하신 보험이 뭔지 먼저 정해놓으셔야 돼요. 네. 나는 실손의료비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뭐 실손의료비 그거에 대해서만 알아보시고 암진단금, 암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실 수 있게 메모를 미리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가 무슨 패딩 잠바를 사러 갔을 때 유아용 패딩이나 어른용 패딩, 남성용, 여성용 가격이 다 다르겠죠. 사려는 게 남성용, 어른용, 성인용 패딩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보험 사이트에서는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약이라든지 납입 기간, 뭐 보장 기간, 또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이런 여부를 좀 놓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다 보험 어려워 라고 해가지고 보험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보험 한번 구성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 보험과 비슷한 보험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 같은데. 네, 나름 이제 또 체리피커라고 네. 부르기도 하죠. 네네. 좋은 방법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의 상품들이 거의 없고요. 찾기는 희박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맞춤 양복이라고 보신다면 내 몸에 딱 맞게 치수를 네. 재서 이 보험 담화 사이트나 이런 온라인 보험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품을 찾기가 좀 어렵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 설계사분들의 수수료, 즉 일을 해주는 양복을 잴 때도 뭐 치수가 얼마에 이렇게 재주는 인건비가 빠져 있는 게 온라인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는 그래도 나한테 꼭 맞는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온라인 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설계사분들을 이용해서 조언을 받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험 담화에서도 좋은 정보가 많지만 결국은 또 가입하려면 가입하려는 회사의 그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말이죠. 거기 가면 분명히 또 회원 가입하라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점,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어떤 건가요? 네, 뭐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펀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이라고 해놓고서는 지점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맞아요. 해야 된다라는 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온라인 계좌 개설 이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죠. 그런데 1금융권 외에 2금융권, 이제 증권사도 2금융권으로 포함이 되는데 올해 1분기 내에 이 2금융권도 온라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민 실명 확인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안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게 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이 늘어나겠죠. 보험 담화 같은 사이트 경우에는 뭐 두 달이 이제 남짓했는데 초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상품을 비교해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이 홈페이지 이름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냥 다 모아놓은. 다 모아놓고 네. 알아서 비교하셔라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A라는 보험사에 암진단금 1,000만 원짜리 상품이 있고 B라는 보험사에 암진단금 3,000만 원에 수술비 300만 원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비교가 불가능. 불가능한데 네. 이걸 같이 비교를 해놓고 A라는 상품이 더 쌉니다.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네. 자칫하다가 보면 이거는 뭐 싼 게 뭐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상품이 더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당 홈페이지,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서 또 회원 가입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절차도 번거롭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입 절차상에 좀 불편하다라는 점을 떠나서요.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비용을 절감해서 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비용들을 좀 줄여가지고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결국 시스템만 동일하고 예전에 뭐 없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있는 전화번호 이렇게 쭉 모아놔가지고 전화번호부 하나 만들어 놓은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개선이 돼서 한 방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되어야겠다.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 투자나 이제 보험 상품 고를 때 유용한 사이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일반적으로 뭐 예금 금리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그 금융 상품 전반을 조회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죠. 네. 네.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용하는 금융 상품 한눈에라는 서비스거든요. 네. 이거의 뭐 정식 명칭은 금융 상품 통합 비교 공시인데 이거보다 금융 상품 한눈에라는 말이 더 들어오지요. 아, 여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뭐 저축과 대출, 펀드, 연금, 보험 뭐 각가지 금융 상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을 해 놨는데요. 먼저 저축 쪽 살펴보자면은 예금과 적금 란의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은행별로 어느 은행에 어디 예금이 제일 금리가 높은지 또 어느 적금의 금리가 제일 높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별로 세부 우대 금리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신용카드 사용하게 되면 금리 조금 더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긴 한데 한눈에 일단 아 어디가 그래도 가장 금리가 높게 주는구나. 뭐 발품 팔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펀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 금융통합위원회의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공시 사이트로 넘어가게 돼요. 네.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일반적인 소비자가 정보를 얻기에는 오히려 이제 아까 펀드 슈퍼마켓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연금저축이나 보험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클릭하시게 되면 뭐 한눈에 보는 것보다는 해당 전문적인 비교 공시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다 근데 소비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분야가 이제 대출 분야인데요. 대출 분야에 들어가시면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자금대출 같은 걸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 한 17개 은행, 지방은행 포함해가지고 17개 은행의 금리를 뭐 지난달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고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였고 이런 것들을 먼저 비교 분석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이것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또 은행 금리 우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바깥에 뭐 쇼핑하러 나가실 때 날씨 추운데 뭐 발품 미리 팔기 전에 아, 어디가 좀 싸구나, 어디가 좀 비싸구나 요 정도 확인하고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하시는 분들의 말에 무조건 따라서 나중에 낭패보지 않는 네.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 활용법 오늘 살펴봤습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